활용 중 갑자기 배가 아픈 A씨.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지만 이미 줄이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급하게 줄 서 있는 화장실에서 무언가 보여주자 사람들이 양보해줍니다. 과연 사람들이 양보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최근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종신 씨가 앓고 있다고 밝힌 크론병도 염증성 장질환의 한 종류인데요.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론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의 이창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이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두 가지 병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또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그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큰 관심이 되고 있죠. 면역적인 장내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특징인 그런 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만성적인 혈변을 보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또 전 세계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겠고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중요하겠고요. 또 장내 미생물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돼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중요하겠죠. 과거에 없던 병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된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중요하겠고 특히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음식물과 같은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론병의 증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질병이 침범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성적인 복통 그리고 만성적인 설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원인 모를 설사가 지속되게 되면 크론병을 특히 의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설사가 젊은 연령 20대에서 40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크론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론병은 어떤 특정 검사를 한 가지를 해서 진단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사를 하고 또 크론병과 비슷한 질병들을 하나하나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특징적인 장의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염증들의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혈액 검사, 또 대변 검사, 영상 검사, 특히 CT나 MRI를 통한 소장 촬영 검사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장 파열이나 장 폐색 등으로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술을 하면서 진단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걸로 치료가 끝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크론병은 이 장 소화기관 전체를 침범하는 병이고 계속 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론병은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할 때는 몇 가지 특징적인 약물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본적인 염증 조절제인 아미노살리실산 제제부터 최근에 급격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라고 하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는 생물학 제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또한 진단이 늦어져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크론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크론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에 가족력이 있는 그런 가족들에서 크론병을 건강한 가족들 중에 크론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일까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크론병이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어떤 환경적인 이유, 특히 음식물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줄이고 당류의 섭취를 많이 줄이고 일반적으로 흔히 권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론병에 걸리고 나면은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한다거나 원하는 일들을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질병이 10대, 20대, 30대와 같은 젊은 연령에서 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층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야 되고 꿈이 많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훌륭한 좋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면서부터 질병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빨리 관리하고 치료하게 되면 원하는 일을 잘 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론병은 염증이 조절되는 시기와 갑자기 악화되는 시기를 반복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환자들이 자주 병원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에서 아무래도 좀 빠져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좀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크론병이 진단되게 되면 반드시 금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질병이 잘 조절되지 않게 하고 또한 수술 이후에도 질병이 계속 재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론병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매번 올 때마다 저는 계속 물어봅니다. 또한 금연할 때도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기본적으로 장질환입니다. 주 증상이 설사와 복통이기 때문에 이 질병의 염증이 심한 시기에는 배변 활동에 큰 곤란을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같은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환자들에게 좀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배려의 문화가 절실하겠습니다. 이 질병을 처음 진단받거나 초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병원도 자주 와야 되고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많이 우울한 감도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과 의료진이 적절히 계속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젊은 환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론병 환우와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사입니다. 크론병은 염증이 심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활동기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염증이 잘 조절되는 관해기가 있습니다. 염증이 잘 조절될 때는 특별히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음식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수분해가 잘 되어 있고 소화가 되기 쉬운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크론병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화장실에서는 누구나 급하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주 긴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누군가 이 카드를 보여드린다면 꼭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진희 PD였습니다. B&D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B&D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에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